중국의 맥가이버 순돌이 아빠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8년 만인가 저기 조연상을 탔어요. 네. 상을 타게 돼서 아주 정말 좋았어요. 출연료도 높아져요. 출연료 높아지고 역할도 이제 달라지고 역할도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 생기고 카메라 앞에서 아주 그냥 나는 거의 날아다니시다시피 잘하고 예. 대사도 잘 외고 그 당시는 뭐 인기를 어떻게 방송국 앞에서 뭐 손흔 들고 뭐 이런 건가요? 측정을 어떻게 하죠? 선배님 곤란했다든가 아니 막 사인해달라고 막 옷을 찢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거 다행이에요. 근데 나도 저 오빠랑 소리는 들어봤어요. 어디서요? 그때 정말 아주 행복하더만. 호준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뭐, 국민 드라마 허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가르쳐 줄까? 홍춘이 줄을 서시오. 와. 네. 네, 기억나시죠? 예, 네, 허준. 예. 네. 이 줄을 서시오가 근엄한 버전하고 뒷거래용 줄을 서시오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선생님도 표현을 하신 거죠. 근엄한 거. 줄을 서시오 뭐 이런 거는 그냥 바쁘게 한 걸 갖다가 사람들 갖다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바쁘게 하는 거고. 줄을 서시오. 딱 이렇게 하면서 변한 거는 앞에 세워줄 테니 한 푼 주라 뭐 이런 뜻이에요. 허전히. 이번 작품 보고 오시면 또 놀라실 겁니다. 보시죠. 정말 하나하나 주옥한데요. 스스로 한번 맞춰보세요. 2003년. 조명을 보라는 얘기. 2003년 힌트. 2003년.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아, 대장금이구나. 난 너 대장금 때문에 돈 많이 벌고요. 일본에 가서 일본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랬어요. 일본 단독 팬미팅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이거 새로운데요? 아니 한 번은 일본 그 에이전트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하고 팬미팅 하는 걸 원한다고. 상당히 너무 이렇게 고맙고 정말 즐거운 자리였는데 예, 여러분들을 내가 관리할 능력이 없고 정말 건강하시면 그게 부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맞아요. 마음으로만 우린 남읍시다. 이랬어요. 박수 막 받으셨어요? 네, 박수도 치고 그냥 뭐 흐지부지하고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정말 아주 좋았던 일이었어요.